자, 조선전기경제인데요. 조선전기의 경제에서 경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스포일러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고려 경제 얘기할 때 예, 잠깐 그래프를 그렸었는데요. 이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자, 경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예, 고려시대 때 경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다가 그 이후에 예, 조선전기에 예, 잠깐 발전이 좀 멈추는 면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특히 이제 수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대외무역 같은 경우에 좀 잠시 예,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중앙 권력이 가장 체계화되고 정비되어 있는 것이 예, 조선 전기입니다. 오히려 후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닥치고 농업 한 가지 테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 통제. 예.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조선 전기의 경제의 모습입니다. 자, 정비된 중앙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야, 수공업 하지 마. 상업도 하지 마. 대우무역도 하지 마.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모든 힘을 갖다가 농업에 쏟아붓는 거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알듯이 변화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 보시게 되면은 조선 전기의 경제 한쪽 반에 끝납니다. 농업, 수공업, 상업, 그리고 대외무역까지 다 설명하는데 한쪽 반이면 끝나는데 그에 비해서 폭발적인 발전이 보이시죠?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 특히 농업, 수공업, 상업, 그리고 대외무역 변화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변화 없는 조선 전기, 닥치고 농업이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일단 전기하고 후기를 좀 미리 좀 비교를 해볼게요. 조선 전기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되겠습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통제되는 부분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통제가 해제되는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농업 그리고 이제 수공업 그리고 이제 상업 마지막에 대외무역까지 네 가지 분야,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몽땅 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선 전기입니다. 심지어는 참고 삼아서 광업까지도 통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심지어 농업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전기에 이제 통제받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뭔지 아시죠?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우셨죠. 농사 지을 때, 벼농사 지을 때 일단 씨를 갖다가 좁은 모판에다 뿌려서 그걸 한 10cm 정도 키운 다음에 예, 옮겨 심는 작업, 그걸 우리가 모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내기 예,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약간 좀 도박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추가로 설명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도박적인 모내기 하지 마. 생산량 많은 거 필요 없어. 안정적인 수확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농업에 있어서도 모내기가 통제됩니다. 후기엔 어떻게 되겠니? 자, 다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미친 듯이 자기들을 헛되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의 것이 예, 통제라면은 후기에는 모든 통제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 예, 통제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다 해제됩니다. 자,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 중심으로 가요. 뭔 뜻인지 해석 가능하시겠죠? 관영 수공업 무슨 뜻일까? 관영. 관은 관청일 것이고 영은 운영한다라는 거겠죠. 관청 중심에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으로 갑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모든 수공업자들은 관청에 소속돼서 관청에 매일같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팔 수 있긴 합니다. 국가가 내준 숙제 끝낸 다음에 예, 국자가 하라는 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자기가 뭔가 물건 만들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만들어 팔 때도 세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관청에서 하루 종일 일한 대가, 밥값 정도는 나옵니다만 그렇게 큰 돈을 받는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자, 그래서 통제와 당농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 다른 산업들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다른 산업에서는 돈을 못 벌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관청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일부 임금을 받긴 합니다만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물건을 팔아봤자 세금 내고 팔아야 되고 만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자들 큰 돈 벌기 힘들다고 지금 경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관청을 다 탈출해 버려요.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물건들을 만듭니다. 관청에 더 이상 소속돼 있지 않고요. 자기 작업장에서 열심히 물건 만듭니다. 명품스러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단위로 판매하면서 정말 떼부자가 되는 수공업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물건 만들어 파는 민영수공업이 후기에는 대세가 됩니다. 관영수공업장은 완전히 망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상인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상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아마도 당연히 수도겠죠. 서울입니다. 안양 안에서, 사대문 안에서 허가받은 상인들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전상인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걔네들 외에는 영업이 금지입니다. 물건 팔다 걸리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전상인들이 심지어 자기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상인들 외에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상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는데, 조선 후기 가게 되면은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자율적으로 열심히 장사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는 상인들, 사상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상인들의 경쟁심대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중에 정말 엄청난 떼돈을 벌어서 말 그대로 거상으로 성장하는 분들 계십니다. 큰 규모의 상인입니다. 자, 그리고 대외무역 보시게 되면은요 공무역밖에 안 해요. 공무역의 반대말 사무역이죠. 공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오가는 무역을 갖다가 공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조공무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이제 명나라로 외교사절단이 가면서 걔네들이 여러가지 우리나라 특산물 이런 거 있습니다. 선물 싸갖고 갑니다. 중국에서 그래 잘 갖고 왔다, 우리도 답례품 이런 거 줄게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서 정부와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무역을 우리가 공무역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조선 후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중국에다 이거 팔면 잘 팔린대, 떼돈 벌 수 있대, 그러면서 열심히 물건 갖다 파는 모습들 보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사로이 하는 무역, 사무역입니다. 그래서 저 무역 자체도 이제 통제받는 전기에 비해서 무역도 이제 해제되는 조선 후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마지막으로 써놓은 곳, 광업 같은 경우에 광산도 통제해요. 아예 캐지를 못하게 합니다. 광산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일부는 제외입니다만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귀금속 광산들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후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해제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납세를 하게 되면은 세금 내게 되면은 광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운영 자체가 이제 제한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해제되는 모습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가지고 전기에는 뭐든지 다 통제고, 그리고 후기에는 몽땅 다 해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 주요 이제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설명들을 추가하면서 이제 각 산업별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유교적 민본정치의 핵심이 되는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근본입니다. 닥치고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엄청난데요. 건국초부터 토지의 개간을 장려한다.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경지면적,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농기구까지 개발하면서 민간에 보급하는 등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대요. 자, 정부에서 편찬한 농사기술책입니다. 두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인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농사기술서, 농서는 딱 두 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두 개 다 본 겁니다. 두 개 중에 일단 하나는 뭐겠니? 농사직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양잡록이 아니라
원나라 말기에 들어왔, 고려 말에 들어왔습니다. 원나라에서 들여왔죠. 우리나라에서 이용한 최초의 농서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기준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좀 맞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존재했었던 농서. 이암이라는 사람이 들여왔었던 농상지묘 있었죠. 그래서 농서는 그 두 개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농서 쓰인 것들, 단수입산이다, 고려 말에 썼었던 농상지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최초로 우리 환경에 우리 농부들의 노하우를 모아서 만들었다, 농사직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대부분이고요. 책에 이제 금양잠록을 줄쳐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흥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흥 지역의 농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모아서 쓴 책 금양잠록도 이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농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직설 다음에 바로 설명 나오죠.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해서 편찬한 책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업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양반들도 농사를 잘 지어야지 자기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간이 수리시설, 물과 관련된 시설들을 만들고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밭농사 그리고 논농사입니다. 사실 그 농사 기술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밭농사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밭농사 어땠니, 조선전기 밭농사 어땠니, 조선후기 밭농사 어땠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의상 줄쳐놓고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밭농사에서는 조보리 등 2년삼작이 널리 행해졌대요. 2년삼작이 뭔진 아시겠지요? 2년 동안 농사 3번 짓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밭농사에서 2년삼작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고려시대 때 2년삼작과의 차이는 고려시대 때부터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농사 짓긴 하는데 뭐가 제일 효율적인지는 아직 이제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미 해봤더니 역시 조, 보리 그리고 하나는 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2년 동안 농사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농사, 남부지방 일부에서 모내기가 실시되면서 이모작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모작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이모작이 뭔지 아세요? 이모작. 1년 동안에 두 가지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벼와 보리 농사를 갖다가 1년 동안 한꺼번에 짓는 걸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가 필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모내기는 아까 얘기했었죠. 모판에다가 심은 다음에 이제 논에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대략 한 10cm 정도 자란 다음에 옮겨 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면요. 벼 관리하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수확량 자체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수확량 많아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모내기를 하게 되면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가장 이제 비싸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양반들 즐겨 찾는다는 쌀, 벼에다가 그 다음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보리 농사까지 1년에 두 번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원래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벼농사는 이제 굉장히 짓기가 힘듭니다. 햇빛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4월달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 언제쯤 할까? 10월달쯤 해요. 이게 이제 벼농사 기본입니다. 그리고 겨울보리 또는 가을보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11월달쯤에 파종을 해가지고 보리를 심게 되면 다음 해 5월달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자, 한 달이 겹치죠. 일단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모내기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보리를 갖다가 11월달에 심을 때 어떻게 심겠니? 여기 모판 남겨놓고서 나머지 여기다가만 보리를 심겠죠. 그리고 4월달이 되게 되면은 보리가 아직 덜 자랐을 때 어떻게 해? 남겨뒀던 모판에다가 이제 벼씨를 심어가지고 모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지나서 보리가 다 있게 되면은 보리 수확하고 여기다 물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심었던 것들 옮겨 심기 작업 즉 모내기 하게 되면은 벼도 이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내기가 필수적이기도 하고 이모작을 하면은 폭발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일단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조선 전기에 모내기를 제한시켰던 이유는 뭐냐?
모내기 자체에 있습니다. 자, 5월 달에 모내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데, 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모내기를 못 하겠죠. 물이 이제 잠겨 있어야지 흙이 부드럽고, 그리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은 게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표적인 건기입니다. 비가 잘 안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비가 잘 안 오듯이 대표적인 건기이기 때문에 1년 농사를 갖다가 비가 나서 완전히 말아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뭄이 들게 되면 전국적으로 들겠지? 전국적으로 식량난이 오겠지.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모내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니네 순수하게 편하게 농사 지어라. 많이 이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흉년만 오지 않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모내기를 제한하는 것이 조선 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모내기 하게 되면서 이모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내기와 이모작의 관계 이야기했고요. 모내기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선시대 후기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 굉장히 큰 변화 요소 중에 하나가 모내기 확대 실시입니다. 자, 다음 얘기들. 시비법도 발달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경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농기구도 개량된다. 농업 생산력 향상에 도움을 되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공업, 상업, 그리고 무역활동들 보겠습니다.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수공업입니다. 조선 전기의 수공업, 관영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영수공업. 관청에 등록된 장인들을 통해, 장인이란 기술자예요. 관청의 수요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관청에 등록된 관장들, 관청의 장인들은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제조해서 납품합니다. 이런 관영수공업,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문장 설명이 필요합니다. 뭔 뜻인지 이해했니? 부역제가 뭘까요? 힌트,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부역제. 부역제라는 명칭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앞에 글자 봐라. 숨기고 보자. 자, 역. 요역하고 군역 기억나시죠? 역은 배웠죠. 역에 관련돼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제도를 부역제라고 통틀어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가 가세요?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했다. 아직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역제가 해이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금제도 얘기하면서 배웠던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요역 기피하고 군역 기피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니? 돈으로 때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군포징수제가 정착이 됐습니다. 1년에 군포 두필 내고서 군대 안 가죠. 공사장도 안 갑니다. 자, 근데 수공업자들이 왜 관청에 나가서 맨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 만들고 있느냐? 얘네들은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이거 가는 거예요. 농민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러나 수공업자들은 군대 가는 거 대신에 관청에 가서 국가에서 시키는 물건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공업자들 입장에서 부역제가 해이해지면 무슨 생각이 들까? 농민들도 이렇게 동원되는 것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고 그냥 돈 주고 떼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공업자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왜 맨날 관청에 나왔고 국가가 시키는 것만 만들고 있어야 돼? 우리도 그냥 군포 두필 내버리고 1년 365일 내내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팔고 싶은 거 팔겠다라고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동원하는 부역제 자체가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수공업자들도 관청에 가는 걸 거부하고 그냥 군포 내고 떼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부역제가 해이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라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요. 조선 전기는 상업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물건을 만들어도 못 팔아요. 상업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공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어차피 내가 혼자 맨날 물건 만들어도 팔기도 힘든데 차라리 얼마 못 받지만 관청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수당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아온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워낙 팔기가 힘드니까. 반면에 조선시대 후반 가게 되면은 상업이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만든 물건들 상인들한테 갖다 팔면 걔들이 알아서 전국에다 갖다 물건 팔아버리기도 해요. 그러게 되면은 물건을 팔기만 잘 만들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업할 수 있겠지? 내 공장 틀어서 물건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들 탈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문장,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했다. 어떻게 보면 상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제 부역제가 해이해졌다.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기가 힘든데 농민들이 군대 안 가는 거 보고서 수공업자들도 관영 수공업장에 가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업입니다. 조선은 검소함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으로 인해서 고려보다 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뭐 아름답다라고 하는 선비들, 청렴결백, 집은 초가집, 지붕에선 일단 물이 줄줄줄 새줘야지 기본이고, 그리고 밥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밥 한 그릇, 간장 하나, 나물 하나, 끝. 이 정도 해야지 뭔가 청렴결백하다라는 소리를 듣죠. 조선시대 선비들 이상적인 모습이 이렇게 가난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써요.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없는 거니?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건을 공급해봤자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 자체도 이제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로거리에 일단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들이니까 자급자족 안 하는 애들이니까 상점이 필요하긴 하지요. 그래서 종로거리에 상점을 만들어서 시전 상인들한테 장사하게 합니다. 개성에서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리고 점포세와 상세에 세금을 거두는데요. 시전상인들이 의무 하나 그리고 특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전상인들의 특징으로서 자주 물어보는 얘기들입니다. 다음 줄친 부분입니다.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 이게 시전상인들의 의무고요.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게 특권입니다. 독점 판매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물건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국가에 하는 국역에 대한 대가를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전상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장사 잘 되던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잘 팔릴 것 같은 물건들입니다.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파는 점포가 번성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이 상점들을 특히 이제 여섯 개의 잘 나가는 시전, 중요한 시전이다라고 해서 육의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전 중에 좀 특별 취급받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독점 판매권 때문에 너무 비싼 값을 받은 곤란하겠죠. 경시서라는 기구, 사실 이 기구 이름은 고려시대에도 봤던 기구 이름입니다. 상행위를 통제하는 기구로서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경시서를 두고서 시전상인들의 불법적인 상행위 통제하고 물가 조절도 하고 국역부가 등을 담당하게 하는 곳 경시서가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상업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단락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설명할 게 하나 나오는데요. 15세기 후반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서울 근교나 지방에서 장시가 등장합니다. 장시라는 건 그냥 시장입니다. 오일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금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5세기 후반 농업 생산력이 발달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 근교나 지방에서 장시가 등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할 것과 시장이 등장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농업 생산력이란 좋으면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적으면은 적게 생산하는 거겠죠. 자, 농업 생산력과 시장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는 개념 사회 시간에 배우셨죠. 자, 그 중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건 뭘까? 농업이 1차, 수공업이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3차가 상업이 되겠지요.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1950년대 기준으로 어떻게 되니? 1차 산업 종사하는 인구가 거의 80-90%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되죠. 1950년대 기준입니다. 자, 근데 1990년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니? 1차 산업 종사하는 인구가 거의 1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2차 산업이 대략 한 30-40%, 그리고 절반 이상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아니고 농업생산력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돼요. 역시 자 1차 산업이라는 건 사실상 대부분 농업이지요. 응? 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식량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산력이 낮아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해야지 이쪽에서 식량을 생산해야지 예, 전체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90년대 가게 되면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만 일해도 이 사람들만 식량을 생산해도 전체 인구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농업 생산력이 발전했다는 건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식량 생산하는 거는 요만큼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도 놀면 뭐하니 뭔가 일해야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하는 순서는 일단 1차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 남는 인원들이 2차 산업에도 종사할 수 있고 3차 산업에도 종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 2, 3차 산업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1차라는 얘기는 2차 산업 없어도 사람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3차 산업 없어도 사람들 먹고 살 수 있어요. 2차 산업 대표적인 게 상업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집 앞에 갔다라고 칩시다. 집 앞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 집 앞에서 물건 팔던 상인들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물건 살 수 있지. 어떻게? 예? 그 물건 만든 사람한테 직접 가서 사면 됩니다. 귀찮긴 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3차 산업이라는 건 서비스,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이 3차 산업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는 게 3차 산업이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은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식량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산업이 충족이 돼야지 2차, 3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에 1차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서비스업이 1차 산업이 아니라 농업이 1차 산업인 이유는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이야기해야 되는 건 농업 생산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읽었던 문장을 이제 다시 볼까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서울 근교나 지방에서 장씨가 등장하였다라는 얘기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었고 뭐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수공업이라든지 상업 쪽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보다 많은 물건들이 생산되고 그리고 특히 2차 산업과 3차 산업 종사자들은 자급자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업이 발달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이 등장한다라고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장시 시장은 전기시장으로 정착해 갑니다. 그리고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활약한 상인들이 이제 보부상 되겠네요. 보부상 뭔지는 대충 아시죠? 상식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보상 더하기 부상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보부상이에요. 보상은 이런 애들. 보따리 장수. 그리고 이제 부상은 등짐 장수들, 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들은 자기 가게가 있을까 없을까? 자기 가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물건 들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인이라는 얘기죠. 시전상인들 같은 경우엔 자기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 가게가 없는 노점상인들이고 열심히 시장과 시장 오일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돌뱅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생산자들한테 물건을 사기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상인들, 보부상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통경제가 활발해지자 정부는 교환의 수단으로 저화나 조선 화폐를 주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유통 실패예요. 농민은 주로 쌀과 무명을 사용합니다. 자 6월 모의고사에도 권원중보라는 화폐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화폐, 고려시대부터 화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화폐가 유통 실패입니다. 유통에 성공한 최초의 화폐는 여러분들이 엽전하면, 옛날 화폐 하면 생각나는 그겁니다. 옛날 화폐 하면 생각나는 이름. 상평통보 있죠. 상평통보가 이제 유통에 성공한 최초의 화폐고 그 전까지 나온 화폐들은 몽땅 다 유통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농민들은 그때까지 주로 쌀과 무명으로 물물 교환을 즐깁니다.
자, 그리고 조선 대외무역 역시 통제입니다. 중국과는 사신이 왕래할 때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조공무역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진과는 국경지역에 설치한 무역소, 일본과는 동네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교역합니다.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역하는 목적이 달라요. 여진이라든지 일본과 무역하는 목적은 얘네들한테 합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서 얘네들이 노략질하러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량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역시 철저하게 감시하는 모습들, 감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통제된다라는 거죠. 조선 전기의 산업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족 문화의 발달입니다.